네, 두 번째 시간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제가 오늘 위원님 시간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위원님. 뭐 기다리실 필요는 없네요. 네. 네. 어제 네. 사실 그래도, 제가 네. 되게 고민이 됐었던 게 어제 이제 대선으로 저희가 휴장이었는데 어제 사실 비트코인과 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선 가격 급등이 오전에 벌써 나왔었고 국내 시간으로 그리고 어제 미국 선물이나 유럽 선물 같은 것도 어제 꽤 안정적이었는데 어제 유독 중국만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하락폭이 컸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규제 관련 이슈가 있긴 했지만 특히나 중국 내에서 최근 홍콩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유난히 약한 모습인데 최근 그게 너무 대응 어렵게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홍콩 시장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뭐 최근에 저도 2월 정도면 그 조정 좀 끝나고 3월부터 좀 회복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고객들한테 일단 사과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도 고민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장중에도 V자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오전에도 약간 지옥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특히 홍콩을 제가 볼 때마다 사실 뭐 저는 수급적으로는 본토 걱정은 크게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데 홍콩은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예전에 저희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랑 상관계수도 굉장히 높았고 또 그 하단이 중요한 ELS 같은 상품을 H지수로 이제 많이 홍콩 항상 H지수로 많이 설정하다 보니까 하단 걱정을 항상 해요. 낙인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하단을 좀 뚫고 내려가서 당초 한 7,400 정도 그러니까 항상 H지수 기준으로 7,400이 깨지고 뭐 이래서 장중에 제가 보기에 움직임은 특별하게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이제 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기관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토 같은 경우는 자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최근에 3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까지 가세를 하면서 어제는 외국인 파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개인 파는 거를 홍콩 펀드들이 이제 그러니까 본토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로컬 자금들이 좀 받친 것 같아요. 어떤 어느 정도의 지지선으로 좀 보고 했던 요인도 있고 또 오장 막판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나 이쪽 이슈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시 연동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전인대임대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홍콩 H가 또 저희처럼 영업직원이나 현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느낀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상품 중에 하나가 ELS 상품인데 또 그렇죠. ELS 기초자산으로 홍콩 H지수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보면 고점이 거의 12,000포인트 정도다 보니까 6,000포인트대 진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방 배려에 대한 두려움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홍콩 H로 발행된 또 그 기초자산 ELS가 몇십조 단위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자꾸자꾸만 있어서 혹여나 위원님 보시기엔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될 만한 어떤 시점이나 어떤 이벤트를 보고 계신 어떤 키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사실 그 반전에 대한 생각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보는 선행지표들이 3개월 연속 돌아섰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올해 좀 보정하겠다는 모든 정보들은 사실 이미 이제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일단 극단적인 투자 심리라든지 혹은 3월 이후에는 뭐 저희가 핑계대고 싶지는 않지만 3월 러시아 이슈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그 지수 하단이 그래서 어디냐 정말 항생테크도 그렇고 항생 H지수도 그렇고 끝모르게 이제 추락을 하다 보니까 워낙 중국 쪽이나 홍콩 쪽에 부정적으로 이제 보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유가 있으니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고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뭐 PBR 1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제 하단을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약하게 하단이 없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지지선 같은 거를 계산할 때는 PBR 1배를 기준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그냥 항상 H로 좀 말씀을 드리면 7,400포인트, 그러니까 현재 오늘 기준으로 조금 반등 좋기 때문에 7,200 정도인데 사실 얼마 전에 PBR 1배 기준이 7,400이라서 일단 PBR 1배가 깨졌습니다. 뭐 PBR 1배가 어떤 의미인지는 투자자들 다 아실 것 같고 그러면 1배가 이렇게 깨졌던 위기 국면들 혹은 급락 국면들이 이제 최근 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한 7차례 정도 있었고 이제 PBR 1배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PBR 1배인 지수단이 만 포인트였던 적에서 9,800, 700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1배 기준이 이제 BPS든 EPS든 기본적으로는 증익이, 그러니까 증가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기하게 이제 다시 좀 정교하게 보니까 2018년부터 홍콩 H지수의 BPS나 EPS는 빠르게 감소세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 BPS로 PBR을 계산을 하면
PBR 1배 자체가 지수단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술적인 영역인데 그러면 왜 1배가 과거엔 8천, 9천에서 지지가 되던 1배가 왜 지금 1배가 7,200, 400, 7,400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일단 BPS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식 수로 나누는 값이다 보니까 북밸류 쪽의 문제라기보다 주식 공급이 2018년 기점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기본적으로 뭐 시장이 좋을 땐 상관이 없고 들어온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IPO라는 게 너무나 늘어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제 시장을 괴롭히는 셈인데 중국, 저희가 홍콩을 얘기할 때 2018년에 무역전쟁 그리고 2019년에 홍콩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던 뭐 시위라든지 어떤 소요사태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중국의 이제 홍콩에 유독 많은 플랫폼 관련된 규제, 뭐 각각 이제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그 어떤 수요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 외에도 IPO 물량 자체가 작년에 제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 대비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는 저희가 자금들이 홍콩에서는 유럽계 자금이 당연히 많은데 아시겠지만 홍콩은 본토 대비 외국인 노출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본토 자금이고 3분의 1이 홍콩 로컬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3분의 1이 거의 유럽계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정교하게 볼 수는 없지만 유럽계 자금 이탈이 거의 패닉에 가까웠다. 거의 ATM기스럽게 홍콩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많았었고 저희가 수치적으로 보는 PBR 하단이 내려갈 정도로 주식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수요가 이제 그 저희 자금 유입이 이제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애널리스트가 1배를 이제 적용하면서 어떤 핑계를 좀 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PBR 1배 깨졌는데 과거 위기 국면이 0.9배, 0.8배 심지어 리먼 사태보다도 지금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PBR이 최근에 가장 밑으로까지 떨어진 가장 낮았던 사례는 0.7배까지 갔었던 의외로 2016년 1분기입니다. 그 중국 시장 계속 보셨으면 2016년을 기억하시면 위안화가 이제 공격을 받았던 해고 2015년에 후광통하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6000포인트 6, 7월 달에 갔다가 연말에 이제 한번 붕괴되고 16년 초에 홍콩이나 이런 쪽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공격하고 뭐 난리가 났던 그리고 실제로 불황이 한 4년 정도 겹쳤던 시기가 0.7배로 가장 낮습니다. 저희가 그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어떤 EPS나 그 경기나 이런 지표들은 이미 다 하향이 됐고 앞으로 이제 상황 자체는 16년하고까지는 저희가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뭐 그 피그스 재정 유로존 재정 위기라든지 18년에 이제 무역 전쟁 때 그때 PBR을 적용을 하면 대략적으로 홍콩 H 지수는 현재 단위 7,200 정도 이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0.9배, PBR 0.1배 정도, 그 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수 하단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6,000포인트대로 들어가게 되면 국내 기관이 설정한 상품들이 타격이 많이 있다 가해지기도 하고 홍콩이 하단이 무너질 때마다 국내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본토 증시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하단의 지지선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7,200대 정도를 이제 기준 삼아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식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작년 4분기부터 보면은 급감을 하긴 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좀 컨트롤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IPO가 늘어난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막대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언제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번에 좀 반성을 하고 있는 거는 IPO라든지 저는 이런 거는 수동적으로 좀 보거든요. 분위기 좋을 땐 사실은 발행하는 거고. 근데 들어오는 자금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추정에 대한 정교함도 좀 떨어졌었고 어쨌건 지금 공급량이 늘었던 부담들이 4년째 조금 눌렀던 것들도 그거에 대한 예측들이 조금 더 부정확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 부분 반성을 좀 하면서 7,200 정도 포인트 항상 H 이 정도 보시면서 지지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내용 정리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잘 전달됐고요. 아마도 구독자분들은 방금 전 전달받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팁이 하나 들어있는 게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Y 같은 S&P 500 지수 투자는 보통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 투자할 땐 지수 트레이딩 하다가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방금 좀 위원님 정리해 주신 내용대로 미국은 성숙 시장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키가 크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떤 구조냐면 계속해서 주식 공급을 늘리고 뭐 제3자 배정 이런 주식 공급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나도 키가 크지 않고 옆으로 자꾸 살만 찌는 거죠. 그래서 지수 투자자들은 고점을 계속 높여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수가 자꾸 하단이 내려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중국의 인덱스 투자가 굉장히 난이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 부분이 중국 투자할 때 미국 같은 성숙 시장과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되는 거의 한 5년 걸렸거든요. 근데 위원님 방금 정리해 주셔서 꿀팁으로 공유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투자할 때 인덱스 투자 좀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하단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홍콩 지수 한 7200까지 하단 그 정도 락바텀이 그 정도 언저리인데 당연히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좀 회복 가능한 네. 하단이다 정도 보면 그리고 당연히 이제 또 자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홍콩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때문에 난리거든요. 본토도 뭐 걔네들 기준으로는 많이 지금 몇백 명이 나오는데 홍콩은 지금 인구당으로 보면은 그 국내로 치면 50만 명 가까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1일 확진자가.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사재기 뉴스도 많이 돌았고. 그래서 홍콩 이래저래 좀 많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걔네들 부스터샷 접종 비율, 그러니까 3차 접종 비율이 워낙 낮아서 한국이랑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랑 좀 비교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월 달에 저희가 그 홍콩 쪽 확진자 정점 통과를 좀 보고는 있는데 그럼 뭐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영역이고 현지 예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 투자 심리가 좀 깨진 상태고 3월 달에 이제 홍콩의 봉쇄 얘기라든지 뭐 각종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3월 하순 정도로 현재서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 봉쇄 가능성 좀 낮아 보이고 일단 확진자도 조금 피크를 지나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 부분이 왜 홍콩이 체크가 필요하냐면 중국을 보실 때 이제 중국 내수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저희가 국내도 영향을 좀 주는데 그 본토가 과연 위드 코로나를 좀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는 최근에 이제 지장을 받는 게 홍콩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 홍콩과 똑같이 중국 본토도 물백신 논란이나 3차 접종률이 낮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 홍콩의 지금 같은 상황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열었을 때 안 벌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멈칫하게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홍콩이 잘 좀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도 물론 이제 한국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월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5년 경험을 해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잘 아시죠. 네. 아, 5년짜리 보시니까. 5년 저한테? 겪어보고 깨달음을 지금 위원님 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중국 시장에 굉장히 그게 어렵거든요. 5년 성장하네. 5년. 네, 5년치를 한 번에 배우신 겁니다. 네. 네, 일단 그 전인대가 이제 내일 폐막하는데 혹시 중국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 전인대 보시면서 앞으로 좀 성장성이 좀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인대 내용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네. 사실 전인대는 항상 회기 중에 전후로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전후나 회기 중에 이렇게 뭐 수익률이 어떤 뭐 큰 변화가 발생하진 않았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게 워낙 경기 상황도 나쁘고 작년에 했던 것들이 워낙 규제도 많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조 자체는 예상대로 안정이라는 걸 키워드로 잡은 건 맞고요. 전인대에 대해서 별로 안 중요하다는 시각들도 좀 있으신데 사실 저는 최근에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 제 입장에서도 중국은 독당 체제고 당 행사가 선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가을에 하는 그러니까 작년으로 치면 11월 정도에 하는 당 행사 때 주도주 결정이 난다고는 알려져 있죠. 근데 3월에 이제 하는 이 국회 성격의 전인대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보면 전인대에서 나온 뭐 10대 정책이나 정책에서 제시한 것들 키워드가 실제로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주도주들의 역할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팬데믹 터지고 어느 나라는 그렇지만 재정이나 또 큰 정부나 정부 개입 많아지는데 뭐 중국은 아시는 대로 그 규제하는 산업과 육성 산업의 지금 간극이 워낙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거시정책 관련해서는 크게 흠잡을 건 없습니다. 뭐 생각보다 뭐 성장률이 5.5%다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하시지만 지금 중국 경제 구조가 110조 RMB 즉 거의 달러로 치면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규모가 사실 매년 6% 7%씩 성장하는 건 어렵고 중요한 건 중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미끄럼틀로 떨어지느냐 성장이 혹은 계단 형태로 좀 천천히 떨어질 수 있느냐인데 올해는 이제 계단으로 저희가 옆으로 길 수 있는 안정되는 해로 보는데 5.5%라는 목표는 당초 예상 5%보다 높고요. 그리고 올해 통화나 재정도 저희 예상대로 확장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 중국 성장률이 4분기하고 1분기 기준이 4% 초반이니까 5.5%는
앞으로 연간으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목표 자체는 상저하고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인프라 투자나 금리 인하나 그리고 이제 연준과 조금은 다른 행보를 해보려는 시도들 그리고 전체적인 감세 정책 이런 것들도 부합하고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인대 내용 중에 작년에 부작용을 되돌리겠다는 포인트가 좀 저는 중요하다 보는 게 작년에 아시는 대로 상반기는 반독점으로 점철이 되고 7월에 공동부유 갑자기 선언하더니 사교육 규제하고 또 게임 규제하고 8월에 또 헝다 이슈 터지고 또 전력난 이슈 터졌죠. 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분리해 보면은 일단은 탈탄소 전략은 조금 후퇴 같아요. 이게 러시아 이슈 때문만은 아니고 작년에 아시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력난이나 석탄 가격 폭등하고 우리나라 요소수 사태 났던 모든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본인들이 통제를 강하게 해서 그렇거든요. 공급 제한이 문제였고 석탄 사용을 막아서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석탄 사용을 좀 늘리고 기존에 이제 공급 줄였던 것들을 조금 통제를 풀겠다는 시사점이 좀 있었고 공동부유는 언급 양 자체가 제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조금 올해 휴지기가 예상이 되고 홍콩하고도 아까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항생테크가 정말 끝모를 추락을 하는 이제 배경에는 뭐 거기에 전기차도 있고 경기 소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반독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문으로 느낄 때는 올해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올해는 그분의 3년임이나 전체적으로 안정이 우선이고 물론 이제 잔챙이 규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심리는 극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년에 틀 잡은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실은 미국 기업이라면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냥 당연히 EPS나 실적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만 중국은 이제 앞단의 그런 정책도 봐야 되고 또 이제 2분기 정도면 이제 전자상거래 실적이 저희 바닥이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는 조금 본질로 좀 돌아갈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는 언급량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규제가 부각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부양은 한다. 부양을 지금 막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작년에 부작용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은 좀 보였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부양을 한다라는 게 이제 투자를 계속 또 늘린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나요? 중국에서? 네, 저희가 3월 달 제목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전체적인 지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섹터가 그래도 반등을 준다 혹은 주안점을 두는 쪽에서 좀 주도주는 좀 찾아드려야 되니까 네. 중국 투자 사이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럼 있어요. 어떤 사이클을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중국이 그 최근 한 5년 동안 보면은 네. 중국의 고정 투자가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뭐 금융 규제도 하고 디레버리징도 하고 지방 정부도 괴롭히고 등등이 있었죠. 올해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할 때 소비냐 투자냐를 이제 놓고 보면 역시 지방 정부 관료들도 본인들이 성과를 내야 되니까 투자를 좀 이제 수단으로 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있고 부동산 건설 투자가 있고 제조업 쪽에 이제 캐펙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주축은 네. 인프라 투자하고 제조업 캐펙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인대에서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실 지금 최근에 안 좋아서 그렇지 작년에 이제 주도주를 보시면 신재생이나 테크나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화학철강이 좋았었습니다만 9월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제조 시클리컬 기업들이었거든요. 올해도 그 전인대에서 부양하겠다는 쪽은 인프라 투자하고 제조업 중장기 대출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주체들 중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관련 SOC나 인프라 사업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오랜만에 돈을 번 제조기업들 중에서 신재생 테크는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제조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좀 나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을 이제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뭘까를 고민하신다면 작년에 돈 번 기업들이 당연히 올해는 투자에 나서는 게 수순일 것이고 혹은 작년처럼 안 좋았던 인프라 투자는 끌어올리겠다는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 분야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미 뭐 저희가 나와서도 좀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만 토목공사 관련된 전통 인프라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미 알려진 뭐 5G나 신형 인프라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중국에서 에너지 투자도 그렇고 또 데이터 센터 얘기도 요새 좀 투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자료에도 이제 좀 자세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올해 중국의 고정 투자는 성장률 5.4%보다 높은 6.2% 정도 6% 7% 예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인프라 투자는 7에서 10% 그리고 그 인프라 투자 안에서도
신형 인프라나 에너지 관련 투자들은 10에서 한 25%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작년에 인프라 투자가 0.2% 연간 증가니까 올해 제 예상이 7에서 10%니까 2015년, 16년 이래는 가장 높긴 합니다. 이거는 조금 최근에 이미 돌아선 선행지표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중국의 1, 2월 인프라 투자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높은 데이터가 나올 걸로 확실시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소비나 서비스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투자 쪽만 좀 쏠림이 계속 강화될 수도 있고요. 혹시 국내도 같이 이제 해외와 같이 투자하신다면 국내 굴삭기나 기계나 철강, 비철 이런 화학 쪽의 움직임도 중국 인프라 투자 수혜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이 그냥 팍팍 걸리고 네, 있는데요 지금. 다 적어놨어요. 키포인트가 다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좋은 걸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그래도 확신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느리게 돌고 있고 상당히 지금 후행적으로 터지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가 둔화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 2월에도 저희 예상보다 저희 콜이 좀 빨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조금 뭐 전반적으로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주도주를 꼭 찾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지표들이 이제 유동성이나 재정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돌림은 12월부터 이미 시작은 됐기 때문에 조금 뭐 안타깝지만 좀 그런 거 이제 대외 요인들이 조금 진정이 되면 그래도 신흥국 내에서는 좀 빠르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의 방금 말씀하신 어떤 투자나 아니면 뭐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주도주 뭐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제일 큰 두 축이 일단 위안화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수입 물가를 낮춰야 되니까 네네. 중국 입장에서 버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안화를 강세를 유지하고 두 번째는 앞서도 전인대에서 뭐 부작용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작년에 했던 에너지 소비 통제나 이런 어떤 탈탄소 전략을 늦추는 것 자체가 이제 공급을 다시 늘리겠다는 거죠.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입도 확대하겠지만 물량도 늘려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뭐 미세먼지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철강이나 비철이나 또 뭐 폴리실리콘이나 각 분야에 대해서 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 대비는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소비도 많이 하지만 네. 생산을 많이 하던 애들이 작년부터 전기료 올리고 우리 탈탄소 하겠어, 우리도 에너지 전환 하겠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화력발전이나 이런 걸 줄이고 넘어간 거였었는데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 올해 덜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산을 통해서 무조건 수입만 의존하는 나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버퍼가 되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유가가 오르거나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컨트롤 못하는 부분이 꽤 있고 또 어차피 소비를 하는 애들이니까 가동이 올라가고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가격 잡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중국의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여전히 PPI라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항상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4개월 연속 떨어졌죠. YOY 증가율은. 하지만 이게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 하단이 어딜 거냐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8-9%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보통 6개월 후에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작년에 베이스가 높아서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는 3분기까지 방향은 뭐 방향의 변함은 없는데 각도가 유가 때문에 완만해지거나 러시아 이슈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떨어지는 게 원래 예상은 저희가 마이너스까지 3분기에 간다고 봤는데 그렇게까지 원활하게 안 떨어지고 만약에 3-4%대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면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최근 20년 동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한 번 등락하는 3년의 사이클에서 마이너스를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즉 그만큼 중국은 공급 과잉이고 세계 공장 역할을 했고 저물가에 기여했잖아요. 인건비를 본인들의 토지나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 바꿔서 교환해서. 근데 PPI라는 게 원래는 마이너스를 한 번 갔던 게 패턴인데 처음으로 3년 동안 계속 플러스 PPI가 나오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이게 앞으로 예상하시는 대로 글로벌 인플레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레벨단을 높여놓고 이런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알고 계신 그런 어떤 게 아니더라도 중국이 계속 스물스물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낮췄던 걸
올리는 그 시작점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생산자 물가는 커머디티 플레이가 됐건 미국 금리의 6개월 선행지표로서 보시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 보시기를,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좀 물가나 이런 매크로 지표는 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팔로우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제가 홍보를 했네요. 네. 방금 전에 중요한 그 팁들이 그 텔레그램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그 네이버에 김경환 위원님 텔레그램 검색하면 요즘 다들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돼 있어서 가방이 예. 그러니까 뭐 주소를 굳이 검색 안 해도 네이버 검색에도 요즘 블로그 이런 것들 링크 나와 있으니까요. 들어가면 저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네, 애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챙겨본 텔레그램. 원래 들어갔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너무 많은 저 개인적으로 오늘 5년짜리 또 레슨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네, 너무 감사한 말씀 네,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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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아주 임팩트 있게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봤을 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리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네 가지 정도 꼭지가 좀 와닿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홍콩이 많이 밀리고 있긴 하지만 하단이 PBR 1배 근접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도 지지는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희망의 메시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대략 7200포인트 정도. 그리고 아까 전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올해 5.5% GDP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임팩트 없어 보이 지만 3월까지는 4% 초반 정도였으니까 그럼 나머지로 봤을 때는 거의 6-7% 성장 가파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반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다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나마 인프라와 제조 캐펙스 쪽은 투자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중국의 PPI가 글로벌 인플레이 어떤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실 권한은 매크로 관련 팁까지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내용들 꼭 체크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데도 중요한 내용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희 또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글로벌 시장 커버하시는 전래훈 부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